애동 제자 나비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띠에 대해서 자 나이별로 말씀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31세 원숭이 띠신 분들 주변에 소리가 좀 시끄럽고 이동할 일이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43세 원숭이 띠 마음이 좀 많이 앞서 있고요. 추진력도 좋고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. 되게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 내 노력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요. 건강수 좀 조심하시고 힘들다고 해서 술도 많이 드시면 안 되세요. 55세 원숭이 띠신 분들 그래도 좀 2022년도에는 건강만 잘 체크하면 되게 무해무독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. 잘 넘어가시길 바라고요. 자 그리고 67세 분들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. 그럼 그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100만 원 이상의 수입보다도 그래도 돈 좀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금은 찾을 수 있다? 네. 돈 좀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뿌린 게 있을 거잖아요. 뿌린 게 있으면 네, 원금이라도 받아서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. 뭔가 그 더 이상의 네. 투자를 해서 욕심을 부리지 마라. 그쵸. 네. 다 드는 삼재의 원숭이 띠 운세 나비군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삼재지만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.